진짜 한번 있거든요, 여러분. 이 회왕색 패기를 되게 잘 썼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여러분, 저건 진짜 싸움을 존나 못해요. 난 진짜 잘 쳐맞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 진짜 못해요, 싸움을. 뭐, 예를 들어, 주변에서 막, 진짜 막, 누가 치고 싸울 것 같다 그러면, 그러면 형님은 가서 탱커를 맡아주세요. 저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경찰 부르는 것밖에 못해요. 그게 내 궁이야. 진짜 싸움을 못해요. 아니, 맞고 계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겁이 많아. 겁이 무지에서 온다 그랬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모르는 것에서 온다고. 내가 쳐맞아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랑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 누가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싫은데, 좀 그래요. 하여튼. 내가 그게 있어. 그냥 이 새끼랑 나랑 몸에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어. 왜 서로 만지고 그래요, 씨발. 그거 자체가 되게 싫단 말이야. 나는 너무 더럽단 말이야, 뭔가.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 동네 이렇게 올때 보면 길이 있는데, 그 뒤에 담배 피는 길이 있어요. 그 아파트 사이에서 이제 남자애 하나가 딱 봐도 이제 존나 씹이 양아치처럼 생겼어요. 옆에 오토바이 있고 술도 한 잔 처먹은 것 같은데, 본인 여자친구를 때리고 있더라고. 골목에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싸움에 절대로 판단하거나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봐봐. 잠깐만. 여기가 진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안 돼. 요즘에는 진짜 그러면 큰일 나.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걔 그거 쳐맞았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 CCTV가 없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걔네가 짜고 사람이 도와줬는데 경찰이 오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내가 때렸다고 얘기하고 남자친구는 내가 말렸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진짜 잘못하면 좆돼. 근데 내가 정의감이나 이런 게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고 있는 거는 좀 위험하더라고.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 보는 일이었고 22살 땐가 그랬는데, 그때 근데 여러분 비주얼이 진짜 십창이었어. 지금도 비주얼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때가 진짜 관리를 아예 안할 때라서 수염 막 씨발 덜룩덜룩하게 나 있고, 그때 비주얼이 솔직히 진짜 괜찮았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정의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맞고 있으니까 저거는 안 되겠다. 근데 문제는 가는 게 무서운 거야. 딱 봐도 술 처먹고 존나 앵앵대는 거 보니까 양아치 새끼인 거 같은데, 몸에 막 그림도 그려져 있던 거 같아. 근데 갔다가 처맞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했는데, 계획을 존나 짰지. 어떻게 가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게 넘어갈까? 극한직업에 나온 것처럼 핸드폰으로 경찰 신고 그 소리를 틀면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가면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게 약간 요런 거 같은데, 여자친구가 무언가를 말렸고 얘가 싫으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세게 맞은 건 아니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타이밍에는 여자친구 뺨을 때렸어요, 남자애. 그래서 여자애가 이제 존나 이러고 있는데, 남자애가 지 흥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걔를 한 대도 때리려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할수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 이게 기폭발이라고 있는데, 야!가 있어요. 내가 목소리가 좋은 편이잖아. 그리고 내가 말을 크게 잘안 하는데, 꾸짖을 가일처럼 진짜로 내가 소리 한마디를, 한 음절을 존나 세게 얘기할 수 있어. 거리 공연 때도 사용해본 게한 3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어그로가 끌리냐면, 그러니까 내가 목이 아파서 잘안쓸 정도로 내가 진짜 목에 제어를 무너뜨리고 야!라고 하는 게 있거든. 거의 200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우나 보다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빨리 다른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나를 이제 쓱 보는데 무섭더라고. 존나 무섭더라고. 내가 괜히 질렀구나.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이렇게 넘어갈까 순간적으로 생각도 했어요. 눈빛이 존나 무섭더라고. 어쩔 수가 없잖아. 이게 씨발 괜히 X됐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근데 이게 그 친구 쪽이 가로등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 키만 보인 거야. 실루엣만 보이고 내 얼굴을 못 봤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근데 여기서 쫄아서 내가 뒷걸음질 치고 문워크를 퇴장해버리면, 마이클 잭슨은 분명히 죽었는데 문워크를 쓴다는 건 마이클 잭슨 사인해주세요 이러고 뛰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었어. 뒤돌아서 뛰면 나를 잡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는데, 그거는 너무 그런 것 같고 존나 당당하게 걸어 같이. 여러분, 부딪힐 때 절대로 예를 들어서 그때 쫄면 알아. 그렇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냥 존나 당당하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죠. 그때도 거리 공연 끝나고 오던 때일 거야. 그래서 내가 테이블을 들고 있었는데, 나 걔 표정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친구 표정이 처음에는 이랬어. 근데 내가 이제 수염부터 시작해서 실루엣이 쓱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뒤로 조금씩 가. 점점 멀어져. 우리 사이에 배리어가 있나? 그래서 슬슬 멀어지더라고요. 갔어,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깔끔한 포인트는, 그 여자분이 뭐 감사합니다, 저 맞았어요, 이것도 아니고, 여자분은 그냥 누워서 울고 있고 걔는 뒤로 가고 나는 집으로 왔어요. 그냥 서로 그냥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서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근데 나는 그 친구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솔직히 화가 존나 난 상태였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린애나 좀 약간 이런 애였으면 와서 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가니까 존나 고민하는 표정 있잖아.
왜? 전설을 또 됐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비주얼이 좀 있구나. 내가 폐양색 폐기를 킬 수 있는 한, 최대로 한도로 켰거든요.